1934년 미국은 B-17의 양산을 시작하자마자 차세대 폭격기에 대한 개념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상황이 급해서가 아니라 무기는 개발 기간, 예산, 전력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처럼 배치와 동시에 다음 후속작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당시 미국의 안보 상황도 지극히 안정적이었기에 새로운 폭격기의 배치는 B-17의 노후화가 시작될 1950년대 중반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1939년 4월 독일을 방문한 미 육군 항공단 관계자들은 예상보다 독일 공군이 강력하다는데 크게 충격을 받게 됩니다. 미국은 지리적 여건 때문에 전투기보다 폭격기 개발에 주력해왔는데 관계자들이 직접 목격한 독일 폭격기들의 성능은 예상외로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앞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한 미국 관계자들은 B-17의 두 배에 이르는 작전 반경과 확장량이 요구된 사업에 보잉이 제출한 XB-29 개발안을 채택하고 신형 폭격기 개발에 전념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급습하자 상황은 돌변하게 됩니다. 참전을 결정한 미국이 전시경제로 전환하면서 1942년 9월 21일 XB-29 CJ-1호기의 시험 비행이 이루어졌을 만큼 개발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해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한 완성작을 선보였는데 시험을 거쳐 B-29 슈퍼포트리스라는 이름으로 양산이 결정되었고 목표했던 5년 만인 1944년 5월부터 작전에 투입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된 무기 프로젝트였을 만큼 충분한 지원을 받았기에 B-29는 경이적일 정도로 신속한 개발과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B-29는 최대 9.1톤의 폭탄 탑재가 가능합니다. 이는 개발 당시의 기준으로 삼은 B-17이나 B-24의 3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그만큼 작전 효율이 좋았습니다. 전작들과 비교해 방어력도 대폭 향상되었는데 기체가 20mm탄까지 방어할 수 있을 만큼 강도가 좋은 데다 초보적인 컴퓨터를 탑재한 FCS의 도움을 받아 중앙에서 기관총 터렛을 원격 제어하는 방식이어서 추가적으로 방어에 나설 수 있습니다. 비행 성능도 기존의 모든 기록을 초월했습니다. 최대 9,000km에 달하는 거리를 날 수 있어 작전 반경이 크게 향상되었고 1,710m의 최대 고도와 570km의 속도 덕분에 전투기나 대공포로부터의 공격을 손쉽게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적 전투기 입장에서는 B-29를 격추시키기 상당히 어려웠는데 당시 일본과 전쟁 중이었던 상황으로는 일본 전투기의 화력과 성능으로는 B-29를 격추시키기에는 몹시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B-29의 문제점으로 거론됐던 것이 엔진 결함이 대표적이었습니다. R-3350 성형 엔진은 2200마력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냉각 계통에 문제가 많아 쉽게 과열되고 공중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내구성이 좋지 않아 75시간마다 교환이 필요했었는데 미국이 전시 상황이 아닌 평시 상황일 경우 B-29에 탑재되는 엔진 시스템은 아마 다른 방식으로 교체되었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본 본토에 대한 본격적인 공습은 티니안, 사이판, 괌 등을 점령해 비행장을 확보한 후에 이루어졌고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 끊임없이 맹폭을 가했는데 결정탄은 1945년 8월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핵폭탄이었습니다. 알겠어.